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인하여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갈등이 깊어진 강정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제주 강정마을 강정포구에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 강정의 안녕과 희망을 위한 마을 용항대제를 공유한다. 우리는 이웃사촌 강정의 하나됨을 외려라는 행사 부재가 없던 용항대제는 제주지역 불교가 종단을 초월해 행사를 준비하고 주도한다.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제 화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뭐 사대강 문제, 지금 쌍용 자동차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공동체가 심각하게 상처받고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화쟁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좀 해보자. 그래서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진정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운기지가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고 관계없이 이웃으로 또는 뭐 동반자로 또는 한 식구, 주민 한 식구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형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불교계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군기지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민주적 방식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을 해서 주민도 분열하고 한국 사회도 분열하는 그런 이제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전히 지금부터라도 다시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적 방식으로 강정 문제를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함께 진작에 다뤄야만 바람직한 해답과 정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한번 불교가 관심을 갖고 좀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